자, 1번에 균동 전결의 전자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균동 전결이 이런 건가? 균동한 전개. 그래서 이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라고.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여기서는 다가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두께는 똑같다는 게 중요한데, 1번 전자는 전계와 반대 방향으로 전계는 이렇게 작용하지. 그지? 2번 전자의 운동 속도는 인가된 전이차 V제곱근에 반비례한다. 2분의 1 MV제곱의 엘렉트론 볼트. 그러면은 요 V, 어떻게 되겠어? 자, 요거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 N분의 2 엘렉트론 볼트의 이건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제곱근에 뭐야? 비례한다고 해야 되겠네. 2번이 틀렸구만. 3번 전계 2에 의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전이차 V에 의한 전자 운동 에너지 역시 같아. 유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지? 정답은 2번이 틀렸다. 2번에 다음 중 이동도에 대한 단위로 옳은 것은, 이동도라는 건 뭐냐? 바로 전자 이동 속도가 이거라면은 전계 중에서 전자 이동 속도. 이게 이동도지. 그러니까 단위 전계당 전자 이동 속도가 전자의 이동도. 전자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지. 산란하면서, 막 결정격자와 부딪혀서 막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동도는 어떻게 돼? 단위 전개 걸었을 때 이동 속도가 얼마냐? 그게 이동도야. 그러니까 단위는, 요거는 볼트 포 메타고, 요거는 메타 포 세크니까, 단위만 얘기하면은, 볼트 세크의 메타의 제곱이 되겠구만. 정답은요. 뭐야?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2번이 정답이 돼야지. 맞아? 3번에 충분히 높은 주파수의 빛이 금속 표면에 가해졌을 때 그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예, 이게 이제 이런 거,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란 말이야.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게 광양자가 여기 전자를 금속 표면에 전위 전자와 충돌하면은 요놈이 튕겨져 나오는 거야. 이거를 강전 효과라 그런다. 정답은 뭐야? 4번이지. 이 광자. 이놈이 표면에 전자하고 부딪히면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 거. 광전효과. 4번에 다음 중 접합형 트랜지스터가 개폐기로 쓰이는 영역은, 우리가 이제 TR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을 때요. 어떻게 하는 거야? TR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순방향, 여기도 순방향이면 얘는 온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뭐라 그래 이거? 포화 영역이라 그러는 거야. 여기 이제 여기를 여기도 역방향을 걸고 역방향을 걸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차단 영역이라 그러는 거야. 컷오프 리전. 정답은 포화 영역과 차단 영역 3번이다. 증폭기는 어떻게 쓰는 거야? 증폭기는 여기는 무슨 방향? 여기, 그지? 이게 증폭기. 그래서 증폭기는 어떻게 얘기했어? 이거 무슨 영역이라 그랬어? 이거를 활성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증폭기, 이게 무슨 영역이라고? 활성 영역. 그러니까 에미터하고 베이스와 에미터는 순방향, 베이스와 컬렉터는 역방향. 무슨 영역? 활성 영역. 활성 영역은 뭐냐? 증폭기 영역이다. 5번에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아닌 것은, 자, 열잡음, 열잡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열잡음 전력이고요. 열잡음은요, 백색 잡음의 일종입니다.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하죠. 그 다음에 산탄잡음은 슈트 노이즈라 그러지? 발생하지. 플리커 노이즈는 뭐라 그랬어? F분의 1 잡음이라 그랬지? 표면에서 생기는 거. 분배 잡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극관에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극관이라는 거는 5극관, 4극관 이런 것들이 있지. 뭐야? 진공관이야, 진공관. 그래서 분배 잡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전극이 있는 경우에 응거로부터 나온 전자가 그 다른 전극에 분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몇 극관이야?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이렇게 되면 2극관이야. 몇 극관? 3극관. 몇 극관? 4극관. 이렇게 이게 극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여기서 나온 게 이렇게 분배되면서 생기는 잡음이 분배 잡음이야. 분배 잡음. 다극관에서 발생하는 증공관 잡음이다. 정답 4번. 6번에 실리콘 제어 정류소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리콘 제어 정류소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렸던 거죠. 그래서 PN, PN 이렇게 그렸던 거죠. 1번 PN, PN 다이오드와 같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사이스라고도 한다. 맞아요. 게이트 전류에 의해서 방전 개시 전압을 제어할 수가 있다. 그렇지? 게이트 전류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흐르는 게이트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여기서 온 여기 이제 게이트 전류를 얼마를 흘릴 거냐 해서 이렇게 이제 게이트 전류를 조금 더 흘리면은 여기서 온 여기서 온 될 걸 여기서 온 되게 해줄 수 있는 거. 알겠어? 이게 뭐다? 실리콘의 제어 전압이 브레이크 다운되는 전압을 게이트의 전류를 조금 더 흘려주면 빨리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도 맞았어. 4번 SCR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은 게이트가 차단이 아니라 게이트가 뭐로 들어가는 전압이다. 응? 브레이크 오버라는 거는 게이트가 온으로 들어가는 전압이야. 응? 오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지? 온이 되는 거야. 온이. 온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PNP하고 NPM을 NPN 요거를 뭐하고 합해 놓은 거하고 같느냐? 바로 PNP하고 합쳐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가 이제 NP N이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PMP, PMP하고 여기를 이제 합쳐놓은 거지.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이렇게 자르면은 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린 다음에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이거를요, 이렇게 그릴까? 여기서 이제 요 PMP를 하나 그려보면은 PMP를 그려보면은 여기 P 아니죠? P 그래서 여기서 요 단자 하나 뽑아주고요. 요, 이제, 그, 뭐야, 여기 N을 갖다가 두 개를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붙여준 거야. 붙여주고요.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피. 피하고 피를 이렇게 붙여준 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여러분들이 SCR처럼 만들어지는 거야. SCR처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치?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거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있으니까 얘가 온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이게 온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게이트 전류 흘려줘야지만이 여기 온되면서 이렇게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SCR은 뭐 4번이야. 답이 7번. 전자가 외부의 심을 받아 핵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 결정대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 상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대는 뭐냐? 바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 유닛이 없는 그다음에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여기는 이제 최각전자지. 가전자대. 그래서 여기서 열, 빛,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긴 뭐가 생겨요? 전공. 여기는 전자. 자, 그러면은 답은 어디예요? 자. 결정내를 자유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는 전도대다.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지. 응? 맞아요. 여기는 아주 핵의 구속을 받는 거야. 요 밑에는 뭐지? 충만대. 꽉 차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8번에 낙뢰와 같이 급격한 서지 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원이 인가되는 초단에 주로 사용하는 소자는 이런 특성을 가진 건가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다가요. 이렇게 되다가 여기는 이제 계속 오프되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 여기는 계속 뭐야? 근데 이 서지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온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베리어블 레지스터, 베리스터다.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쓰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베리스터를 설명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오프.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온. 서지가 들어가면 온이 되는 거야. 서지가 들어가면은 온이 되는 자 그런 소자를 베리스터라 그러지. 정답은 2번. 9번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레이저란 원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할 때 발생되는 유도 방출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떨어지면서 여기다 이제 떨어지면서 얘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 에너지를 받으니까 더 커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높은 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낮은 준위에 있는 여기로 떨어질 때 여기 얘한테 에너지 주고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에너지 받아서 더 커지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레이저라고 얘기하는 거다. 응? 유도 방출.
그래서 알겠지? 정답은 2번이 답이다. 알겠어요. 요 에너지 유닛 차가 뭐예요? 요 차가 요런 코일런트한 그런 유도방출 중복기가 되는 거지. 10번에 반도체는 절대 온도 0도 K에서 절연체, 상온에서 절연체와 도체의 중간적이 성질을 띈다. 만일 불순물 농도가 증가하였을 때 도전율과 고유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불순물 농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뭐가요? 요 이제 실리콘에다가 이 실리콘에다가 불순물 농도를 증가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캐리어가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반도체 캐리어. 캐리어가 많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항률은 도전율의 역수니까 떨어지게 저항률, 도전율이 올라가고요. 저항률은 커지겠지. 그지? 아, 저항률이 작아지는 거지. 반비례니까. 그래. 1번. 도전율 증가하고 고유저항 감소한다. 아, 정답은 1번이 되겠네. 11번. 금속 체내 전자가 표면 장벽을 넘어 금속 밖으로 방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이건 뭐라 그러나? 이람수라 그런다. 그래서 진공관 같은 경우도 여기서 히터가 있어서 히터가 열을 막 가해주는 거야. 열을 막 가해서 요 금속이 갖고 있는 이람수하고요. 요 히터가 가해주는 열이 얘가 더 이렇게 클 때, 여기서는 바로 표면에서 열 전자가 방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람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금속 내부의 전자가 금속 외부로 방출되는 필요한 에너지가 이람수인데, 열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더 크면은 방출이 되는 거야. 전자 방출이. 정답은 4번이다. 12번 1mm. 이게 뭐 기압 얘기인데 이런 건 이제 큰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자, 근로방전에서 생기는 관내 발광 부분이 아닌 것은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방전등 같은 게 큰 의미는 없어요. LED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고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제 발광, 관내 발광 부분이 아닌 것은 뭐냐, 거기, 패러데이 암브라고 된 거 있지? 다크 스페이스라고 된 거, 예. 그거는 이제 발광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참고만 해. 13번. 자, 펀치 스로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펀치 스로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생긴 거랑 마찬가지거든랑 여기서 순방향 중폭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순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줘야 되거든랑 그러면 여기는 무슨 방향이 되겠어? 역방향이 되겠지. 응? 역방향은 그래서 공핍층이 어떻게 생길까요?
공핍증이 플러스 마이너스 0.7분 이렇게 생기는데 요 놈이 이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공핍증이 공핍증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공핍증하고 같은 방향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넓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다. 넓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증가하면은 이게 펑 하고 공핍증이 다 베이스를 덮어버리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베이스 중성 영역이 없는 상태다. 마치 컬렉터 역 바이어스를 충분히 증가시킨 경우다. 마치 회로에 적당한 직렬장을 접속하지 않으면 트랜지스터가 파괴된다. 마치 베이스 영역의 저항률이 높을수록 펀치 슬로우를 일으키는 컬렉터 전압은 높아진다. 이 펀치 슬로우 전압은요, 여기에 뭐를 썼느냐, 여기에 이제 뭐를 썼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베이스의 폭이 요거고요. 이게 뭐예요? 불순물 농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유전율입니다. 이게 1.6 곱하기 15-19 승 전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높아진다는 거는 얘를 높게 했다는 거고 얘가 많아지는 거는요 결론적으로요 이 저항률을 낮게 했다는 얘기지, 그지? 불순물 농도가 높아지면 도전율 커진다 그랬지? 저항률을 작아지는 거니까 저항률이 작아지면은 얘가 커지는 거야. 얘가 높아져. 4번은 틀린 거야. 저항률이 작을수록 그래야 되는 거야. 저항률이 작을수록 이 펀치스로 전압이 커진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기억을 해라. 14번. 자, 일정한 자속 밀도 B를 가지고 균일한 자계와 수직을 이루는 평면상을 일정한 속도 V로 원운동하고 있는 전자 회전 주기와 관계 없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자 회전 주기하고 관계 없는 거, 원운동했다. 그러면은 자, 원운동했다는 거는 그 전자력하고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원심력하고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전자력은 이렇게 쓰고요. 원심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회전 주기를 물어봤는데 빵 없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 자, 그러면은 요 반경, 회전 반경은요, 어떻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회전 반경. 여기 회전 반경인가요? 회전 반경은 이렇게 되네요. 회전 주기는 뭐예요? 주기는 우리가 어떻게 쓰지? 응? 주기는 한 바퀴 뺑 도는 데가 이건가?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V에 2파이 이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빵 없어지면은 답이 나오네. 맞아요. 몇 번이 답이냐? 응? 바로 4번. 전자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지. 질량, 자속, 전압 다 관련 있어. 정답은 4번이다. 15번. 다음 중 열평형 상태에 있는 반도체에서 전공 밀도 P와 전자 밀도 N을 곱한
시편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고 그지? 그 다음에 불순물 농도를 높여주면은 같이 커지고 그지?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 온도 및 불순물 밀도의 함수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주면은 커지지. 불순물 농도 높여줘도 커지지. 정답 1번. 16번 반도체 재료의 제조시 고유저항 측정을 가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유저항 측정을 왜 가끔 하냐? 자, 뭐예요? 우리가 이동도, 여러분들이 도전율은요,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나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도전율이에요. 이게 도전율이지?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예요? 이동도지. 그러면은 요 도전율의 역수가 뭐지? 이게 저항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측정한다는 거는 이동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뭐예요? 그 농도도 계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정답은 4번이다. 농도나 이동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7번. 다음 중 물질에서 전자가 방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열을 가한다. 열전자지. 빛을 가한다. 광전자지. 전계를 가한다. 냉극 방출이지. 압축. 해당 없어요. 정답 4번. 하나가 더 있다면은 1차 전자 때리면은 2차 전자 나오는 거 있었지? 18번 1쿠롱 전하량 전자 몇 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1쿠롱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게 얼마예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쿠롱인데 이게 몇 개가 돼야지만이 1쿠롱이 되냐? 뭐 이런 얘기 아닐까? 그러면은 요 전자수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분의 1 하면은 6.24에 10에 18승 개니? 정답 2번이다. 19번 서로 다른 도체로 폐로 구성하고 직류 전류를 흘리게 하면 전류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도체 사이에 접합의 한 혹은 쪽이지 한쪽은 가열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냉각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펠티어 효과다. 전자 냉동구 원리로도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 반대가 뭐야? 집약 효과지. 집약 효과는 뭐였었어? 온도차 주면 기전력 생기는 거지. 펠티어는 기전력 주면 온도차 생기는 거야. 정답은 1번이다. 20번 홀 효과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여러분들 홀 효과 뭐예요? 홀 상수 하나 쓰고 두께 얼마냐? 전류 흘렸다. 자장 걸었다. 기전력 생겼다. 홀 기전력 맞아요. 기전력 생겼지. 뭐야? 전류 흘리고 자장가하고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기전력 생기는 거야. 무슨 기전력? 홀 기전력. 이때 두께는 얇을수록 많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뭐라 그랬어? 홀 상수라 그랬어. 이거 이용해서 뭐 측정하는 거야? 자장 측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장 측정 해줄 수도 있다. 또 뭐 이동도도 뭐 할 수 있고 그렇지. 이게 이제 홀 상수가 요건 볼까? 뭐야 이게? 응? 도전율, 응? 이동도, 측정도 할 수 있지? 자, 됐지?